제가 한 2주인가? 네. 3주 정도인가? 단식을 좀 하면서 빵을 못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2주 만에 처음 드시는 빵인가요? 네. 오늘? 너무 반갑고. 저희는 이제 기본 좀 이제 쌀빵 위주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식빵이 되게 이제 쫀득쫀득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당일 빵들이 되게 맛있는데, 물론 택배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맛이 괜찮다라고 좋다 하시고, 평이 되게 좀 좋긴 한데, 어쨌거나 당일 드셔보셨던 분들은, 진짜 당일 빵이 훨씬 맛있었어요 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택배를 한번 해가지고 이제 먹어봤는데도, 일단 박스에 들어가서 그런 건지 조금은 우리가 상온에 이렇게 계속 두는 것보다는 좀 나아가지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빵, 백미식빵. 우리 쌀 백미식빵이죠? 네네, 우리 쌀 백미식빵. 뭐 수입 쌀도 있고 한데 저희는 그냥 백미, 뭐 우리 쌀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뭐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네, 식빵 라인이 전부 우리 쌀 그렇죠. 식빵들이죠? 네네. 제가 또 못 먹다 보니까 힘들었나 봅니다. 입술이 다 찢어져가지고 입을 또 잘 못 벌리겠는 거야. 그래서 좀 돌돌 말아 먹어야 되는.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불편하시네요. 그렇죠. 입술 쪽이. 입을 쫙 열고 먹어야지 맛있는데. 네. 확실히 쫀득하고 담백한 거는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저도 그럼 한번 먹어보는 건가요? 드셔보세요.